내 안에 길이 있듯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있다죠. 내면이 강해져야만 얻어지는 것. 강해지기 위해 무던히 아프고 느끼고 깨닫고 용기를 얻는 것 아닐까요? 주위에 많은 이들이 주는 도움과 격려와 용기도 내가 가져와야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. 11월 30일 클래식데이트 강민선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입니다. 1805년 5월 출판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1번 작품 번호 53은 작곡가의 초기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인 페르디난트 폰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한 곡인데요. 발트슈타인이라는 별명도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한 것에서 유래한다죠. 또한 발트슈타인이라는 별명이 이 작품에만 붙은 것은 작품의 독창성과 고유함에 기인한다고 보이는데요. 그러한 만큼 초판본 서두에 발트슈타인 백작에 대한 헌사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. 특히 이 소나타는 오케스트라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사운드를 고도로 발전된 작곡 기법을 통해 담아낸 작품인데요. 이는 무엇보다도 에라르사에서 나온 피아노 덕택이라고 볼수 있는데, 에라르사에서 나온 에라르 피아노는 베토벤, 쇼팽, 리스트, 하이든 등 당시 유명 음악가들에게 널리 사용된 악기이기도 합니다. 음역이 확장되고 톤도 한층 깊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페달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악기 덕분에 베토벤은 저역의 폭넓은 오스티나토 종소리 같은 고역의 타격음, 중역대의 공격적인 트리를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죠. 피아노 소나타를 통해 매번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보여주었던 베토벤은 비로소 오케스트라의 음향을 피아노라는 악기에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. 오늘은 에밀 길레스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, 작품 번호 53, 발트슈타인 함께 만나보시죠.